호랑이 아나콘다와의 싸움. 아나콘다는 호랑이를 휘감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아나콘다를 찾아서 먹습니다. 아나콘다와 호랑이의 싸움. 아나콘다는 호랑이를 휘감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콘다는 모든 동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아나콘다. 또한 아나콘다는 표범을 공격합니다. 호랑이를 공격하는 아나콘다. 아나콘다는 호랑이를 공격합니다. 거리에서 아나콘다를 발견한 호랑이. 강가에서 호랑이를 공격하는 아나콘다. 아나콘다는 남아메리카 산의 보아뱀의 일종입니다. 몸길이는 약 6m에서 10m로 다자란 경우 최대 10m까지 몸무게는 100kg에서 300kg 이상 나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이며 매우 사납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아주 온순한 편입니다. 아나콘다는 다른 파충류나 중형 포유류를 잡아먹으며 사슴, 개미야키, 나무늘보, 악어 등 모든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한때 제규어와 퓨마도 사냥했다고 합니다. 또한 호랑이는 단독으로 사냥하며 고양이과 동물 중 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사슴을 사냥합니다. 아나콘다를 공격하는 표범. 또한 표범은 영양을 사냥합니다. 호랑이는 아나콘다를 먹습니다. 호랑이는 사자를 죽입니다. 사자와 호랑이, 아나콘다. 这个视频呢比较短，只有10秒钟，这个我也没办法。 호랑이의 나무타기 실력. 하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표범은 아나콘다와 싸우고 있습니다. 흑표범은 아나콘다에 의해 저지당하고 호랑이는 소를 사냥합니다. 아나콘다를 먹는 표범. 사냥 성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는 큰 저주파가 있어 근육이 몸을 움츠린다고 하고 악어는 아나콘다를 사냥합니다. 악어를 사냥하는 아나콘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멧돼지, 또한 아나콘다는 사자와 호랑이를. 아나콘다는 표범을 휘감습니다. 코끼리는 호랑이를 위협합니다. 가장 유명한 아종으로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벵갈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매우 사납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늘 라이벌 싸움을 하고 있으며 사냥에 엄청나게 적합합니다. 악어는 아나콘다에 의해 사냥을 당하고 맙니다. 또한 호랑이는 사자를 공격합니다. 제기 Okay, so they're gonna try to get it into the water now. They need to spin the wildebeest to try drown it, basically.